분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공부법 쟁점 정리하는데 한 300가지 돼요. 300가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공부법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확보를 하는데 좀 깊이 있게 좀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공부법 쟁점으로 모아서 300가지를 하나씩 찍어갑니다. 자, 공부를 안 하냐 못하냐. 뭐 둘 다 안 하든 못하든 결과는 똑같죠. 공부 성적 났다는 거겠죠. 그런데 보시면 공부를 안 한다라는 것은 안부정문이라고 해요. 국어에서 의사가 없다, 공부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다른 일을 좋아하거나 공부 말고 다른 걸 할게요. 그럼 학습과 비교를 했을 때 학습을 안 한다 이런 것인지 공부는 안 하는 학생은 없어요. 솔직히 왜? 인생 공부니까. 자기가 공부를 안 하는 것조차도 선택이고 안 하는 것조차도 선택이고 나중에 그게 인생 공부가 돼요. 그래서 인생 공부 진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습을 안 할 뿐이에요. 학습을 못 할 뿐이고. 그러니까 공부법의 쟁점이라고 하지만 자, 공부 못 한다 아니죠. 학습을 못 한다예요. 자, 의사가 없고 다른 일을 하고 흥미도 없어요.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데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건 평생 찾아가야 되는 거고 학습은 왜 해야 되고요? 대학 가려고요. 뻔하게 대학 가서 뭐 하려고요? 직업 잡고 세상에서 살려고요. 뻔하게 아니까 공부를 왜 해요? 이렇게 묻는 건 우스운 거고 학습을 왜 해요? 내가 그 일을 해요? 나 그 직업 안 할 건데요? 라고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이제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공부를 안 하면 대학을 못 가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또 안 하는 이유는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공부를. 자, 이렇기 때문에 학습을 안 한다는 게 하위권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상위권은 해본 적은 있는데 이 이상은 안 한대. 힘들어 죽겠대요. 그래서 안 해요. 요 정도면 자기는 만족한대요. 자, 이런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멘탈, 그죠? 자기 생활에 대한 관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눈치 보고, 이런 학생들은 눈치 보고 한계까지만 딱 하고 일정 거리에서 참견하면 싫어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학생들이 더 독립성이 있고 더 독립성이 있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도 생각을 하고 그죠? 또 자유롭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다 라고 했을 때 하면 되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가 적죠. 문제가 적어요. 문제가 적든지 너무 문제가 많든지. 근데 이제 어중간한 애들은 못하는 애들이에요. 능력이 모자라니까. 근데 조금만 공부하고 능력 모자라다고 그러는데 정말 슬퍼요. 공부는 2년 이상 최소 3년 천일을 공부해야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3년도 안 하고 능력이 모자라다고 그러네요. 이제 성적이 자기는 낮대요. 뭐라고요? 안 한 게 아니라 하는 척 했다는 거예요. 하는 척. 하는 척 해놓고 자기는 못한다고 그래요.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공부를 잘 하려고 했는데 방법도 모르겠대. 방법을 모르니까 안 하게 되죠. 또. 그래서 못한다. 꼭 핑계대면서 안 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이만큼도 안 해봤으면서. 또 특히 못하는 학생들은 자기 방법을 고집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자기 못한다고. 할 줄 아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데. 근데 정보도 부족해요. 인터넷 검색도 못해요. 공부법 하고 치면 제 동영상 유튜브에도 2000개, 3000개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사람들이 다 있는데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못한다고요. 그러면서 지식인의 공부하는 방법 다 써주세요. 그래서 동영상 2000개거든요. 이게 글로 쓸 거거든요. 공부하는 방법만 다 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도 많아서. 깊이 읽고 쓸 거야. 자, 이런 분은 못한 반응은 중위권이 많아요, 자기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 70이에요, 못한다. 80이에요, 못한다. 90이에요, 못한다. 아, 상위권이 자기 못한다요. 최상위권, 초상위권을 못 넘어가니까. 경쟁적이에요. 못한다, 중위권, 상위권에서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공부 방법 지도하면 잘 따라서 들어요. 아, 이렇게. 근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왜요? 자기가 잘하고 싶은 한계까지만 들어. 난 여기까지만 하면 되니까. 다 듣는 게 아니라.
시간 관리하고 습관 관리 굉장히 많이 시켜야 돼요. 시간 관리, 습관 관리. 왜 공부 못한다?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왜?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전에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것을, 그죠? 알기까지, 안 한 부분을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이게 뭐라고요? 기초를 쌓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걸 다 무시해요. 그 잘하기까지 3년이라니까. 자, 보십시오. 공부 안 한다는 사람? 안 했어. 그러니까 못해. 못하니까? 더 안 해. 자, 못한 사람? 못해. 못한다고 핑계대고 안 해. 그러니까 못하면 고정돼. 자, 안 하는 사람은 해야 돼. 안 왔으니까 해야지. 해야 되려면, 오, 작심삼일 해도 돼. 작심삼일 여러 번 반복하면 되잖아. 어? 일주일 동안 순 공부 시간만 딱 되면 3일이 안 돼. 그리고 작심삼일 죽어라 공부하고 4일 놀아라 그래. 그렇다고 일주일 공부하던 거잖아. 부담 없이 시도해야 돼. 어떻게? 밑줄 쳐야 돼. 볼펜 써야 돼. 그러니까 밑줄 치는 방법. 어떤 분이 댓글 했는데 3번 봤다고. 유료로 봐. 무료로 공짜로 봐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밑줄 치기 동영상 찾아서 봐. 동화쌤 밑줄 치기. 볼펜 쓰기 하루에 한 자루 쓰면 공부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뭐라고? 안 한다는 아냐. 볼펜 한 자루 안 쓰면 안 하는 축이지. 그러니까 너는 하는 축이지. 자,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 멘탈 관리하고 습관이 생길 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하는 게 중요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습관 생길 때까지. 해본 경험을 회피하잖아. 해본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공부법을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고, 습관 잡을 때니까. 할 때까지 나는 기다려줬지. 그러니까 할 때까지 기다려다 할만하면 이제 할만하고 잔소리 듣고 공부법 이해하면 그만두지. 왜? 하는 게 힘들다는 걸 알아. 당연히 힘든 거야. 힘든 거는. 자, 못하는 학생. 자기가 요만큼 이상은 못해. 의지로. 한계를 선정해, 자기가. 한계를 재설정해야지. 너도 그러잖아. 저 8시간 이상 못해요. 10시간 이상 못해요 그러잖아. 어느 날은 15시간도 해봐야지 자기가. 무리도 가끔가다. 속도도 증가해야지. 어우, 저 이걸 어떻게 다 해요. 빨리 하면 다 못 풀어요. 그래. 그러니까 못하지. 빨리 10번 보라고 그랬잖아. 그럼 믿고 한번 빨리 10번 보면 아 속도. 속도도 점점 증가했지. 네. 너 옛날보다 한 30배, 10배 정도 증가했지. 네. 내가 그러잖아. 400배까지 빨라질 수 있다고. 네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면서 그거 하나하나 돌파하라고. 한꺼번에 하지 말고 오늘은 시간 늘려보고, 오늘은 국어양 늘려보고, 오늘은 밑줄치기 양 늘려보고, 오늘은 문제 푸는 양 늘려보고. 속도를 안 늘려보면 양이 증가돼서 극한에 이르러야 질적 변화가 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네. 극한에 이르러야 질적 변화가 오는 거야. 자, 이러니까 뭐라고요? 속도니까 스피드 공부법. 오답 정리도 세분화해서, 그죠? 한 줄 정리, 세 줄 정리, 한 장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틀린 것도 테마 정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심화를 해야 돼. 심화를 하면서 이게 자기가 주도가 돼야 돼, 이때부터는. 자, 이건 뭐라고 했어? 못한다 그랬죠? 네. 자기 주도가 안 되는 거야. 누가 시켜서는, 누구 강의 봐서는, 누가 해서는 못하는 거야, 그만큼. 왜? 이 시키는 만큼이 너 죽을 만큼이야? 네 한계만큼이야? 한계만큼 시키면 과외 다 그만둬서 안 시켜. 과외 선생이든 인강 선생이든 한계는 자기가 재촉해야 돼. 그게 자신의 한계요. 내가 한계 돌파하면 할 수 있어. 남이 시키면 안 해. 죽어. 제일 문제는 뭐라고? 이건 경험의 합이고 이거는 잘난 척하는. 잘한 척하는. 이 정도면 잘하죠. 지식인의 많어. 시골에서 저 반에서 1등이에요. 서울대 가겠죠? 초등학생이. 잘하고 있대, 자기는. 잘한 거야? 알잖아, 그지. 수준이 달라, 수준이. 자기 동네에서, 부류에서, 아주 좁은 우물 안에서, 우물 안에서, 잘한다고 해봐야 나중에 못해.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차원이 달라, 단계. 차원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차원이 달라. 여기서 잘하죠? 이렇게 잘 올라갔죠? 여기 딱 멈춤 끝. 잘 올라갔죠? 멈춤 끝이잖아. 레벨이 다르잖아, 레벨. 그러니까 이게 잘한다 못한다의 경계 한계까지
하는데 이 한계를 돌파하려니까 힘든 거야. 당연히 힘들지 한계를. 얘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고 알아내는 뭐라고? 경험을 회피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야. 얘는 뭐라고? 한계까지 왔으니까 힘든 거야. 한계를 돌파해야 잘하는 것이지. 에? 그냥 공부를 하는 건 누구나 다 하지. 그냥 하는 거지. 자, 공부법의 판정. 안 하면 못하고 못하면 하기 싫어.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요. 그러니까 일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실천.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든 못하든 결과는 모두 좋을 수가 없는 거야. 보통은 다 안 하는 거지. 언제부터 못하는 거냐면 90점 넘었을 때, 1등급 됐을 때, 예, 이때부터 능력, 재능이 모자라고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부족하고 짧은 시간으로 하려고 했더니 돈이 부족하고 시간을 가지고 다 했더니 정보가 부족해서 엉뚱한 거랬고 여러 가지가 있지. 이게 90점 넘어서 야, 못하는 이유는 뭐야? 기초 능력을 또 해야 돼. 왜? 자기가 쌓아놓은 기초가 기초가 아니라고. 나중에 잘하려면 정말 기초가 기가 막히게 튼튼해야 돼. 안 하는 이유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해. 거의 다 애들이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적 있어? 어? 15시간씩 100일 응? 볼펜 한 자루씩 100일 해본 적 있어? 없죠. 너 했잖아. 저는 했죠. 저는 했죠. 볼펜. 아니요, 너 안 했어. 네. 뭐라고? 글씨를 써서 100자루 해야 돼. 그쵸. 밑줄 쳐서가 아니라. 오, 이렇게 단계가 달라. 이제 단계 높여야죠. 네. 자, 잘하라면 뭐가 필요하다고? 시간. 시간 몇 년? 최소 3년, 1000일. 1000일기도. 1000일. 잘한다는 착각이 정말 나중에 큰 절망 갖고 와. 아, 이게 아니라 이걸 좀 더 할 걸. 할 수 있었는데. 맨날 그러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달래, 사람들이. 이거 명확한 애가 더듬으로 얘가 몬스터고, 얘가, 변형자고, 얘가 드문하고, 얘가 신기한 거야. 공부한 이유가 뚜렷하대. 아, 이게 왜 이렇게 공부할 이유를 대세요? 공부 이유?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얘기해서. 이거 철학이야, 이거는. 니네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학습. 학습을 해야 될 이유를. 너 수능 볼 거잖아. 안 볼 거예요? 그럼 이유 뚜렷하네. 수능 점수 잘 받으려고. 그거 이상 뚜렷한 게 어딨어. 학습 이유는 명확해. 100점 맞으려고. 100점 맞으려고. 공부의 이유와 학습의 이유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는 지금 뭐라고? 학습할 때야. 학습이 단단하게 되면 나중에 공부할 수 있어. 더 큰 공부, 더 넓은 공부, 더 다양한 공부. 학습이 적으면 공부할 수 있는 영역도 줄어들어.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의 선택을 위해서 학습을 하는 거야. 공부 학습은 잘한다. 자,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본인이 생각을 하는데 중요해? 안 한다, 못한다가?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해? 하는 거. 하는 거. 어디까지? 한계까지.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 한계를 돌파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 돌파를 한 번에? 여러 번에. 여러 번. 그래서 몇 년이 걸려? 3년이 걸리는 거야. 왜? 한계까지 안 해보내는 한계까지 몰라. 내가 야구공을 던지는데 한계까지 안 던져보내는 연습이 안 되면, 연습이 안 되면 한계까지 하지를 못한다니까? 자기 능력을 모른다니까? 능력을 다 못 쓴다니까? 너 한계까지 안 했다니까? 자, 한계까지 하면 맨날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뭐라고? 열심히 하는 거야. 기준 뭐라고? 아, 나 이렇게 공부하면 나 죽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죽어도 해야지.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고, 죽을 것이다. 그랬다. 동화쌤입니다.